시작합니다. 뜬금없긴 한데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이네요. 이번에 할 게임은 히어로 오브 사이어라는 게임으로 예전에 중국판이었나요? 중국어로 써져 있는 거 한번 했었죠. 그때는 호환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애플레이어도 버전업을 했고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별점 3.8로 굉장히 낮지만 드래곤볼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약간 요즘은 디소체랑 비슷한 느낌으로 프리저가 나옵니다. 아, 드래곤볼 먼저 써버린 다음인가 보네. 피콜로 부활시키고 남형성으로 부른 다음. 근데 기누도 있네요. 에비에미도 모르겠. 야, 베지터 이거 지구 처음 왔을 때 아니야? 슈퍼사이언도 지나고 있다. 더 이상 너 딸에게 지지 않아. 야, 얼굴 약간 주름이 없어졌는데? 아, 네가 죽인 사이어인 사이언인? 사이언인. 내 능력을 초월했어. 사이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받아라! 자, 볼까요? 어휴. 너 몰려서 패싸움 하는데? 확산 에너지 파. 그거네. 그 제벤맨 쓰러트렸던 그 기술. 야, 센데? 크리링 주제? 머리카락 잘하는 힘이다. 전투력으로 갔나보다. 베지터 순살 당하고요. 바로 변신하네? 최종원들까지? 원기를 사용할 수밖에. 아, 얘 필살기가 원기옥이네요. 게임 괜찮은데? 처음에 이 게임이 같은 게임의 아이콘에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었어요. 나 그래서 중국 표절 게임인 줄 알고 약간 조춤했는데 제대로 잘 나와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아, 프리저님, 사장님, 어우. 야, 스토리 진행 극복되는 것 봐. 드래곤볼이 또 엄청 인기 있지 않습니까? Z 같은 경우 카이로도 한번 나오고. 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게 조종을 해놓은 거야? 좋은데. 내 아이디 이제 설정할 수 있네요. 게임 계정 아이디 잠깐만 이거 누르면 돼? 아, 잠깐만 지우고. 아, 이거 지워지네. 오, 이거 이렇게 잘 써져? 왜 이렇게 많이 다친 거야? 여기 있어. 신성콩을 먹고 푹 쉬어. 선두 넘어가기. 뭐 엔터로 되냐? 이거네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신룡한테 선물을 받으러 가야겠어. 야, 깔끔한데? 전에 했던 영문판? 중국어판? 그럼 비슷하네요, 전체적으로. 소원빌기 군용 샷건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장비 획득했으니 착용법을 알려줄게. 일괄 장비. 아, 편하게 입을 수 있네. 스토리로 가서 사이어인의 습격. 전에 했던 건데 훨씬 깔끔하다. 지구인 100명을 죽여라. 아이, 미트 끝 없이 남의 구성 갔다 왔다가 일로 왔는데. 야, 라데츠 얼굴 저건 마음에 든다. 저거는 제노버스였나? 거기 영상을 보니까 약간 옛날에 나온 캐릭터잖아요, 라데치가. 나 뭐 눌러야 되나? 뭐 왔다갔다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난 요즘으로 맞춰 나오는 거 되게 괜찮은 거 같네. 에너지, 레벨 한도, 체력. 보시면은 체력은 레벨이 올라갔다고 해서 레벨 최대치보다 더 높게 올라가진 않고 체력은 그냥 차는 용도로만 올라가고요.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네요. 레벨 한도는 내 팀 레벨에 맞춰서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싸워야 지구를 지킬 수 있지. 소원을 빌어봐. 이게 돈 가차인 것 같고 이쪽이. 야, 부루마가 별 4개야?
볼렉이야? 볼렉이라고 하는 게 낫나? 동료와 함께 있어야 재밌지. 자, 여기다가 출전을 해줍니다. 얘도 총을 쏘네요. 스토리. 얘는 뭔데? 여기는 모이카는 뭐냐? 내가 미래에서 온 신비한 소녀를 데리고 왔어. 엄청 강하지? 여기를 클릭해 스킬을 사용하봐. 근데 중국이랑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다. 얘는 일러가 왜 이러냐. 아, 그리고 이 흔들림이 보통이 아니네요. 중국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강화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지. 게임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실력을 키우는 비법을 연구했지. 자, 왜 이렇게 텐션이 낮지? 드래곤볼을 하는데? 자, 보자. 자, 아이템으로 이렇게 도핑을 해서 강해질 수가 있다. 계속해서 하죠. 아, 딱히 뭐 늑대만 줄창이 있는데. 어, 전에도 이랬었거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인조인간이라는 요소가 안 보이는데. 웨이브는 하나, 한 웨이브. 튜토리얼에서도 그랬죠?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웨이브가 안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뭉쳐서 싸우는 건 특이하다. 맨날 서서 한 명씩 가 싸우고 그러는데. 보통 게임이 강화 한번 느껴보자. 보통 똑같죠? 형식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네 마리 딱 나와 있네. 웨이브 표시가 없어. 웨이브 아니잖아요. 상자죠? 야, 부르마 너무 센 거 아니냐? 아, 부르마 일러스트가 바뀌었어. 도전. 아, 이것도 폰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그건진 모르겠어요. 디소체처럼 정식인진 모르겠습니다. 중국어판이 몇 개 있어서. 아,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에 저작권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아, 저작권 사서 한 걸 수도 있고. 컬은 굉장히 괜찮네요. 나 얘가 너무 중국 냄새가 나. 너무 중국 냄새 나. 중국 포켓몬 그런 느낌 나잖아. 초반은 되게 쉽다. 당연히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묘한데? 라데츠가 있네 마지막에. 아직까지 라데츠가 안 끝난 판이었어. 계속 네 마리죠. 아군도 최대 4명일 것 같고. 뭐 칸수가 여기까지 차면은 정신없으니까 6명까지 될라나? 4명, 5명, 6명? 적이 최대 몇 명까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다. 너무 많아지면 정신없거든요? 적당하게 나오니까. 이거 막 써도 돼? 제한 같은 거 없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쏴지는데? 웨이브도 하나밖에 없는 마당에. 아, 밥통도 있네 여기. 마봉파 밥통. 쭉쭉 가자. 고공이 쓰고. 전투 도중에 이렇게 눌러서 쓰는 형식으로. 내가 누르면은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킬만 눌러서. 좋아요. 라데츠를. 야, 라데츠를 부르마랑 같이. 야, 제베면 두 마리가 라데츠보다 세지 않을까? 라데츠 약하네. 드럽게 약하네. 1년 후에 짜인 두 명이 올 거야. 그때 부활되는 사람은 분명 나일 테고 너희들 뭐 죽일 거야. 피콜로가 입을 안 털었는데도 다 알고 있네요.
좋아요. 언젠가 누가 말을 하나보다. 저 상황이 오면은 피콜로가 아니어도 누군가 말을 하나봐. 그리고 오공이 안 죽었네. 깜짝이야. 아씨 깜짝. 18호. 왜 이렇게 18호 좋아하냐? 계속 해야 돼? 아, 나가면 되죠? 명인의 전당. 서버 랭크. 서버 베지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여기 193까지 있어. 브로리. 마인부. 블루도 있네. 비루스도 있고. 우이스도 있네요. 영웅의 인연 이런 것도 있네요. 생명력 증가. 초사이의 뽀도 있어. 다크공 되게 착해 보이게 생겼다. GT 트랭크스. 아 이런 식으로 나눠놨구나. 트랭크스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됐다. 나는 뭐 이거 하면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정해주고요. 업적 퀘스트. 아 수정하면 돼? 아 그냥 다이아몬드야? 아, 그렇다고 합니다. 골 때리네. 아 보상으로는 총을 주고요. 기괴하죠. 부루마의 돌격 소총. 부루마가 밀리터리 오타쿠가 됐어. 접속 보상 수령. 접속 10분, 60분, 90분. 야, 보상 되게 특이하게 준다. 1일 레벨업 보상. 삼성 캐슐. 손오공 코스튬. 자 소원이나 좀 빌어볼까? 지스 나왔어. 지스 긴급 특전도 나왔잖아. 이 지스 한번 보자. 배낭. 아 지스가 그래도 얘 뭐 어떻게 들어가더라? 뭐였지? 게임팀 말고 팀. 아 지스가 부루마보다는 쓰고 싶은데. 야 부루마 추가 효과 있나? 있네. 아 그래도 지스 쓸래. 변경. 지스 쓸래. 야 자세 보세요. 아니, GT도 있네 이게. 신기하다. 삼성 계승 카드. 옛날에 GT 한창 나올 때 궁금했었는데 GT의 아 Z의 기뉴 특전대랑 GT의 뭐였지? 메가 캐논 시그마. 메가 캐논 시그마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아, 둘 다 쓰레기였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주지 말고 캐릭터를 줘. 아 참. VIP 카니발 신령 소환자 수령. 던전 킬러 수령. 복잡해. 아우씨 길게 할 건 아닌데 한번 다 보죠. 궁금한 게 많으니까 다 훑어보겠습니다. 스토리도 있으니까요. 인조인간 이거 하면 뭐가 올라가는 건지. 생명력 올라가면 도움이 되나? 미래에서 온 인조인간이야 라고 했던 게 그 하얀 머리가 얘가 보다. 왜 하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세지면은 소환으로 부르면 세다는 거 아니야. 일단 이동하자. 스토리 오반의 수행. 여기서 보상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받아가라고 하나도 안 되냐. 어떻게 이렇게. 오! 오반 나왔어. 5반으로 바꿔야지. 이제 바로 바꾸자. 야 출전해. 야 어떻게 5반이랑 지스 따위가 등급이 같냐. 5반 애기 때는 요즘 걸로 안 만들어놨네. 뭐 다른 캐릭터들은 다 요즘 걸로 얼굴 나오는 것 같은데. 봐봐 요즘 얼굴로 나오잖아요. 옛날 얘는 요즘 게 없나보다. 얼굴이 그림이 뭐하러 만들겠어. 옛날에 반다이 Z2에서 처음 시작하면은 어른 오반 나왔잖아요. 어린이 오반이 없었죠 그 게임은. 그 보드판에서 말 놀면서 하는 게임.
라르츠 때부터 이미 거의 뭐 성인인 오반이랑 라르츠랑 싸우고 그랬는데. 피콜로 이제 나왔어요. 1년 후에 널 기다리고 있는 전투가 있다. 빨리 강해져야 돼. 죽었다며? 멀리서 쏘는 것 봐. 야, 얘 이렇게 잘 쏘는 애였어? 얘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게 번잡스럽냐? 제베맨 온라인 생각난다. 드래곤볼 온라인. 제베맨만 출장 나온다는. 인조인간은 뭐 도움이 애매한데 얘는 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슈퍼 사이어인은 아까 명예전당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캐릭터 자체가 다른가 보죠? 뭐 승급을 하면 슈퍼 사이어인이 된다던가 그런가 보다. 디지몬 게임 진화시키는 것처럼. 그쵸? 아, 변신 상태로 있나 보네. 오늘 이거 좀 갖고 놀다가 스팀 게임 하고 딱 마무리하면은 깔끔하겠네요. 빠바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소리가 빠밤 빠밤이랑 찌잉찌잉밖에 안 들려. 일단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면 밑에 뭐가 있는데. 피콜로의 시련. 팬티 주네요. 피콜로가 팬티 주네요. 심지어 레드 리본군 팬티네요. 좋구요. 불만 없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 레벨 낮고 등급 낮아서 눈썹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50 외모를 보니까 오반은 아마 시대에 따라서 갈라놓은 것 같고 50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신을 안 시키면 이해 못 갔거든요. 따로 필터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GT50은 있을 수도 있겠다. 조그만 거는 조그만 게 있어야지 볼을 만들겠구나. 여기서 볼로 되면 좀 이상하니까. 생존의 길. 보름달 뜨는 밤. 보름달 뜨는 밤 여기였군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는데 보름달은 뭐 변신 같은 그런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다. 갑시다 그냥. 신경 쓰면 지는 거예요. 나중에 생기겠지 뭐. 좋아 좋아. 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아 뭐지? 날다람쥐? 아닌데? 꼬리를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꼬리 약점 아닌가? 만지면은 힘 빠져서 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조졌었잖아. 오, 야, 변신해서 입으로 쏜다. 그리고 단일 타겟인가? 아니면 일렬인가? 빨리빨리 다 잡아서 뒷내용으로 가자. 이제 슬슬 먹히는데 얘네 전투력이? 어 그래도 쎄 아직. 좋아. 이게 뭐 매직에 매직이란 뜻으로 M을 붙여놓은 거겠죠? 마법 캐릭터. 아 삐꼬로. 이걸로 재밌는 소환하면 안 되지 않냐? 약간 실망인데? 어 이렇게 나오네. 순서대로 나오네. 웨이브가 있긴 하네. 두 배는 안 돼? 아 팀랩에 15를 달성해야 된다. 그만 쓰자. 야 피콜로 이렇게 접냐? 그래! 오바니가 그다지 세진 않네요. 어휴
또 렉스 됐죠? 명계에서 수행 중이니 때가 되면 부활할 거야. 이거 춤추고 있는 거는 오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가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라데치 준다고? 이렇게 퍼줘도 돼요? 클로즈업 무엇? 아, 저기다 가운데 맞추지 마. 짜증나잖아. 개항성 깨면 야무치죠? 어, 갖고 싶지 않은데 별로. 어, 사용을 10회 사용이 뭐야? 그냥 사용 다 된다고? 하나씩 사용하는 거 안 되나 보다. 인조인가 레벨업 할 때 사용된다. 영웅볼, 장비볼, 소환. 쓸모없는 아저씨. 아, 라네치한테 죽은 아저씨 전투력 5짜리 뭐 쓸모없다 그러면 어떡해. 이 얼마나 그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쓸모없는 아저씨가 다 쓸어버리는 총으로. 자 보자. 아저씨 어, 신경 좀 썼는데 런치 라데츠랑 아저씨 하면은 증가돼? 나 이렇게 할래 그럼. 야 뭐야 아저씨 센데? 아저씨 600, 800이야 잠깐만 얘네 몇인데 천이야? 야야 오공이 세긴 하구나. 그래 라데치 간다. 레벨업을 안 했네. 하나 매겼는데 풀레벨이 되냐? 가자 아저씨. 승계는 뭐야? 아 이런 게 돼? 아 나중에 아저씨로 간다. 6개월 동안 뛰어서 드디어 개항성에 도착한 것 같군. 처음에 바브루스인가 비브루스인가 걔랑 대화하는 그런 것 같은데 바브루스가 없나 보네요. 일러스트가 아 몸이 안 되는 줄 와버렸어. 보자. 힘내 아저씨. 야 원숭이 고릴라야 고릴라 사이즈가. 라데치 필살기다. 그거네 그 뭐지? 뷰티프 선데이인가? 그거네 그쵸? 아저씨 기술 뭘까? 아, 너무 궁금하다. 야 라데치 여기서 활약해야지. 그래도 오공 형인데 오공 내 가족에서 가장 뭐 좀 그렇지 않나요? 버독은 나중에 그 특별편에서 슈퍼사이어인 된다 그러는데 어 얘 총 쏜다. 아, 아저씨 기절은 기절 걸었으니까 별말 안 하겠습니다. 아, 바브루스만 이렇게 계속 패야 돼? 바브루스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달토끼도 여기 있어요. 아 그거다. 이거 드래곤볼 카이에서는 모르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야무차 천진반 크리링 차우진가 걔네가 신의 탑에서 그 사이어인들이랑 한번 싸우거든요. 과거의 사이어인이었나?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나와서 그런 게 있었죠. 드래곤볼 진짜 많이 봤는데 비디오도 진짜 몇 번을 빌려보고. 10배 중력. 어, 이제 와서 10배 중력이야? 지금까지는 야, 내 말이. 야 아주 잘 싸우는데? 나 빨리 팀 원수 늘려줘. 라드치 참 이상하다. 뭘 보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M자 탈모인데 머리카락이 길어. 10레벨 팀 위치 해제
세 번째 자리가 해제되었고 여기서 이제 위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다. 야, 지쓰지 그럼 당근 빠뜨리고. 야 들어와. 레벨업 하자. 그렇지. 뭘로 하라고 장비 뽑으라고? 딱히 뽑고 싶지 않은데? 나메크 실룡, 지구 실룡 이렇게 있네. 장비 뭐 있긴 한데 아무나 다 껴줄 수 있나봐요? 군용 샷건. 지스 필살기는 그럼 크래시볼? 크래시볼 가나? 스토리 가자. 나 진영을 안 짜고 온 것 같은데? 아 못돼!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 아저씨 열심히 싸우네요. 브루마보다 세지. 아저씨 잘 싸우잖아. 아저씨 멸시하면 안 돼. 아저씨 데미지가... 아 모르겠다. 브루마도 별 4개인데. 야 그럼 별 하나 두 개는 대체 누구냐? 아니 잠깐만. 아저씨가 별 3개라고? 어 세워보니까 아저씨 별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 들어서 그런가? 그럼 별 하나 두 개 누군데? 아저씨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 아저씨보다 약한 사람이 어딨어? 드래곤볼에 그런 생명체가 존재해? 누가 있지? 없잖아. 없잖아. 진짜 없잖아. 아무 생각해도 없는데? 마론? 마론? 크래시볼 크래시볼. 뭐야 저거는 또? 어우야 아주 센데 딜? 마비도 있는데 저거에. 아이 신나잖아 봐봐. 아저씨가 에이스야. 그래, 야 라데츠 역시 지스보다 약하긴 하구나. 프리저 군단으로 간다. 라데츠도 뭐 일단 프리저 군단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이러면 다 같은 거죠 뭐. 기술 멋있어, 색깔 봐. 강한 녀석들만 쓴다는 보라색이잖아. 베이비가 핑크색이었나? 보라색이 별로 없구나. 일단 이제 잡자. 훈련의 결과를 한번 보지. 신의탑 가는 거 아니었어? 훈련은 지스랑 라데치가 했는데. 그치? 나 마음에 드는데? 하급 사이어인. 하급 주제 튼튼하다. 야, 지스가 사이어인한테 지면 안 되지. 그치? 그치? 일은 걸린다.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어, 야무차! 야! 만화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무, 전생했는데, 야무차였다. 있지 않습니까? 간무차. 차우즈도 줘? 이딴 거 주지 마. 차우즈 같은 캐릭터는 없애버려. 야, 차우즈 별 3개면 너무 진짜. 웃기겠다. 라데츠를 죽인 사람이 일 거야. 거기로 가보자. 너 또 위치 어디다 두던. 먼저 싸우는 건 근접들인데? 다음 메이브에서 쓰자. 인조인간 스킬 다 모아뒀다가 한 번에 풀자. 아 이거밖에 없군요.
쭉쭉 가죠. 이번 웨이브 마지막은 네퍼. 그럼 그 다음이 베지터네. 잠깐 한 10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고 내일 아침 거 올릴 스팀 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해버리고 있네. 나 근데 저 라드시 기술은 되게 이펙트 멋있는 것 같아. 라드시 자체가 약간 멋있지 않나요? 생긴 게? 예, 머리도 간지나고 숏소리 같아서 약간 덩치도 있고 해서 예, 간지가 나는데 처음에 라드시 보고 되게 캐릭터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을 까보니까 별로라서 이게 좀 묘하다. 라드치도 뭐 게임에서라도 약간 활약하게 해주지. 게임에서 거의 안 나오잖아요, 얘. 그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스팀 게임 중에 아 뭐였지 이름이? 파이터즈였나? 아, 거기서도 안 나오지 않나요? 이제 나와서 뭐하겠냐, 일장만 헤매지. 뭐 딱히 올려줄 게 없어. 그냥 자동 돌리면 알아서 이겨. 노가리 깎기 딱이야. 노가리 깎기 딱이야. 디소체가 분량이 안 났건 이런 유 게임이잖아요. 이게 할 게 없어요. 분량이 나왔던 게 내가 노가리 깎아서 그런 거거든요. 노가리 깎기 많아요. 드래곤볼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만화 중에 유일하게 몇 번씩 돌려본 만화가 아닌가 싶네. 여기 세냐? 죽으면 별 안 주겠지? 야무치 예감. 애니메이션 화수 제목인가 혹시? 이 멤버 더 늘리고 싶어. 멤버 좀 더 줘. 아 인간적으로 라데츠 준 건데 알겠는데 이거 깨면 네퍼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차우주도 줄 기회가 없겠구나. 그렇네. 여기서 주는 게 낫겠네. 여기 주고 나중에 네퍼 주고 나메크성에서 거기서 하나씩 주면 되겠네. 나메크성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자봉 도돌이야 있긴 할까? 걔네들이? 자봉 도돌이야 휴이 걔네 말고 기술 특전대는 갇혀 나오니까 기뉴는 나올 것 같고 좀 애매한데? 일단 베지터를 주긴 할 거 아니야. 어디 가든지 몰라도 하나 두 개 마지막 보상으로 캐릭터 주는 건 너무 좋다.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이 가챠를 얻어야 되는데 가챠를 안 나오고 그러면 짜증날 수 있는데 퍼주는 것 같아서 좋네. 잠깐만 라드츠 아니, 상태가 좀 안 좋다. 버텨야 돼. 자동전투는 언제 풀려? 20레벨이야? 아 자자자 위험하다. 아 라데츠 아 지수도 쓰레기야. 별반 차이 없어. 내 생각에 이거는 몸 기능 해제 군돈을 타고 고고싱 뭔 소리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에너지 써서 가져가는 거야 그냥? 이게 뭔 짓이냐? 아 일단 해 뭔가 찾았어! 아 뭔가 찾았어. 좋아 왜 이렇게 죽고 다니냐?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일단 다 하자. 아 귀찮긴 한데 할 땐 해야지. 아주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죠. 네, 마우스 손가락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할 뿐이죠. 변하군요. 할 거 없나?
팀 레벨 올라간 거예요? 100만 부자. 알았어. 약간 반응이 느려 이거 게임이. 이거 한번 싹 훑어줘야겠는데. 됐네. 이거 한번 하자. 야 이러지 말라고. 뭐 달라고 줄 거. 멤버 달라고. 이거 참. 가자. 이 종 남았죠? 이거 돌면 된다 이제. 별 채운다. 강해진 힘을 보겠어. 바로 눌러놓으면 알아 쏘네. 할 수 있지. 이번에도 안 되면 안 돼. 이 위치에 따라서 뒤까지 맞는 거야. 특이해. 잘 쏜다. 많이 맞아서 분노가 차나봐. 분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여기서. 이거 슬슬 진지하게 진지 멤버로 해야겠는데. 아저씨 빠져야겠어요. 야 지스 라데치보다 쓰레기야? 장비 차이겠지? 그렇겠지? 아저씨 돌아가시고요. 오공 가자. 형제 파워를 보여줘. 야 얘는 공격력증가 붙는데. 얘는 라데츠는 이제 기억 속에서 없어. 여기다 5반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딱 맞네? 9반이 넣어주고요. 이러면은 시너지 받아서 잡겠지? 약간 자유도가 없는데? 자유도를 바라면 안 되지 이런 게임에서. 모험 언제 다치냐 15는 됐지? 오래 가지고 놀자. 이거는 꾸준히 하진 말고 가끔 들어와서 구경하고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난 디소체 때문에 이걸 굳이 하고 싶지 않고요. 남겨두겠습니다. 조회수에 따라 뭐 다르지만. 이렇게 넘어가라고? 그럼 이거 하라는 거야? 던전 킬러 수령. 슬슬 전투력이 약간 밀리기 시작하는데 시너지를 통해서 감당이 될 겁니다. 자 가죠. 두 개 남았네요. 싸우자. 전투력 많이 세진 것 같아. 많이 세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스킬을 쓸 필요도 없잖아. 역시 아저씨보다 세네. 훨씬 얘네가. 일가가 모여있으니까 보기 좋구만. 재배변을 죽이다니. 게임은 끝나서 가자. 네퍼! 네퍼만 오는거지? 넌 안오지? 좋아요. 마 자기도 갈 것처럼 얘기한다 대사는. 순서대로 오니까 너무 좋아. 철거 토너먼트잖아. 야 라디츠 도와주려는 것 봐. 자기 먼저 이기고. 그래 게임에서만큼은 형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원기호. 야 기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데미지가 다른 차원이 다른데? 아이고 살려두지. 피콜로 안 주네. 그러고 보니까 자 샤우즈 다음 맵 어디야? 뭐 하면 돼? 이렇게 오공의 귀환. 야 이거 진짜 이거지. 저 그거 아닙니까? 그만하자. 개들 피지 말고요. 처음부터 네퍼 바로 패주고요. 재면을 줄창 싸우다가 재면을 또 네퍼를 또 패주네요. 네퍼 준다. 네퍼 주네. 좋아 가자. 라퍼. 예이. 네 번째 멤버는 네퍼다. 다 깰 때까지 문제 없겠지 진행하는 거. 네퍼 작아졌죠?
야, 오공이 세긴 하구나. 아, 스킬부터 차원이 다르네. 별수는 똑같은데. 가자 가자. 오공 합류하고 너무 세졌어. 오공 오빠니 너무 강해. 오베디야. 라드치가 할 게 없잖아. 베지터 고 베지터 베지터. 좋아 좋아. 스킬도 쓸 필요 없고. 아, 역시 아조씨가 함정이었어. 마비 있어서 나 좋은 줄 알았지. 지스도 함정이고. 지스가 라드치보다 쓰레기일 줄 몰랐어. 차이가 좀 심하네. 적으로 나왔을 때 스펙도 기존 스펙에 약간 받쳐서 나오나 보다. 제 생각에 기존 수준대가 혼자 한 명씩 나올 것 같진 않고 한꺼번에 나와서 할 거거든요. 그런 거 계산해서 전투력 스펙을 약간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설정상으로는 나대츠 레벨을 아예 높여서 이길 수 있게 만들었나 보지. 누가 때리러 간다. 달토끼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로공이 달로 옮겨놨는데 무천도사가 달 깨버리잖아. 이 로봇은 뭐냐 근데 저거는? 피콜로의 희생, 오반의 잠재력, 공 도착. 대체 이 제목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냐? 글씨가 하나도 안 뜨고, 글씨가 뜨는 것도 아니고, 몬스터 관련된 것도 아니고. 대체 뭐야? 야, 골고루 맞는 거 너무 좋아. 몇 개 남은 거야? 아, 저렇게 많이 남았네. 다이아로 스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좋아. 하나씩. 에너지 회복도 뜨는데? 궁금한 건 스토리야. 아, 스토리 궁금할 게 있나? 아. 뭐 디지몬이야. 내가 디지몬 만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건 드래곤볼도 봤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니야. 다음 다음이네. 스태미너 썩어나고. 달토끼 악작 같은 거 봐라. 이 나르치가 훨씬 강하다. 아, 훨씬 약하다. 체력이 다는 게. 아, 얘 뭐 더 만졌을 수 있는데. 아, 모르겠어. 봐야 알지. 보러 갈까? 아니, 이거 깨고 보자. 내포 주는데 뭐 다음에. 아홉 마리. 일단 첫 정리부터 하고. 철거 토너먼트로 이렇게 겹쳐서 안 맞게. 네포가 딜이 약간 더, 아, 라드체가 딜이 약간 더 센데 체력이 좀 적네. 물론 오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라드체 그걸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라드체 죽겠다. 그치. 후도 도와주고 말이야. 좋아. 그럴 거 없어. 대사로만 나오는 것 봐.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디소체 시즌2 갓겜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좀,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얘기했잖아요. 역시 갓이었어 그게. 보자. 대머리도 얻었겠다. 특별히 팀에 대머리를 넣어주지. 아, 얘 오반 능력도 받아?
내포 들어갈 자리 없는데? 20레벨 달성공이 오픈이야? 레벨 몇인데? 15레벨? 그래도 내포 넣자. 라퍼 장비 왜 다 입고 있냐? 순열 사이어인들로 간다. 안 올라가. 됐어. 모험은 그 자주 차. 한 번에 누르는 거 없나?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요. 이게 두 배속 되는 거 아니야? 15레벨 됐으니까. 이거 에너지만으로 이것만으로 레벨업 하겠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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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에너지 업. 인연 유치. 어서 영웅의 전투력을 키우세요. 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야?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다 멤버에 있는 것처럼 쳐지네. 야, 신기하다. 한입거리.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한입거리라니. 한입거리 어딨어? 아, 30레벨부터야? 아이, 뭐야. 저 순진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구만. 말 편해지는구만. 이렇게 추억의 게임도 해주면서, 추억의 게임이라기보단 추억의 이 브랜드를 보면서 약간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야, 뭐 어떻게 이것만 돌아도 레벨업하게 생겼는데? 밸런스 상태가? 갑자기 경험치 안 주는 거 봐. 그치, 줘야지. 됐다, 참. 너무 좀 기묘한데? 초반이라 그런가? 개왕권! 우리 프리저까지 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잠재력 검사를 해서 내 같은 쓰레기는 다른 행성에 보내주지. 반대로 난 사이어 천재야. 뭐냐, 이 번역기 정체가 뭘까? 베지터를 내포로 해주겠어. 복수하게 해주지. 그치? 사이어인들의 침묵하는 모습 좋습니다. 내포 기술은 그거겠지. 아까 얘가 썼던 풍? 위험한데? 아, 내포. 아, 라이츠가 베이스랑 싸우고 있었구나. 베이스가 작아서 안 보였네. 로봇에 가려져서. 천하제를 무술 대 기능. 아, 이렇게? 해보자. 자동이네, 이건 전투가. 아이고. 야, 런치 센 것 봐. 런치도 흔들림이. 순위 업. 이거 뭐 준다. 다음 기회 하고요. 이런 건 귀찮네요. 스토리나 보자. 다음은 어디 가는 거야? 나메크성 가나? 바로? Z 시나리오로 가면은 나메크성 가기 전에 하지 않을까? 극장판 같은 건 없나요? 없겠죠, 극장판 같은 거는? 없겠지. 왜냐면 스토리가 안 막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극장판에서 이름 뭐냐, 그 집게발 달린 거대 로봇이랑 싸우잖아요. 후였나? 피코로 조종당하고. 그렇지. 야, 사이어 파워 좋아. 쭉쭉 보자. 아저씨,
아니 참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다섯. 세배 계양까지 있는 거 보니까 더 있다. 아, 베지타로 더 해먹을라나 보다. 얘도 뭐 나올까 과연? 아 여기 그걸 안 봤네. 뭐 주는지를. 재배면 나오는 거 아니야? 재배면 나올 것 같았으면은 전판에 나왔겠지. 이번에 내포 나오고. 아 이번에 내포 나오는 거 거의 나오구나. 아, 죽겠다 야. 지금 어떻게 내가 컨트롤에서 뒤로 못 빼나? 베지타가 딜이 너무 강해. 아 크리링 조각 증정이야? 크리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해 무슨 크리링이야. 크리링은 무슨 크리링이야. 대머리 네퍼하는 좋게. 그러고 보니까 크리링이 네퍼보다 셀라나? 어, 하급 사이어인 나왔네요? 저렇게 등판하실 줄 몰랐습니다. 어 야, 베지터 없는데도 라이처가 죽을라 그래. 그러고 보니 에너지를 안 썼나? 모험. 그렇네. 찾는데 안 썼네. 올려두자. 아 이거 제대로 안 올려두면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빠르기도 하고, 그쵸? 레벨 20까지 그냥 올려준다. 20 정도면은 약간 더디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올려봤자 한 10? 그 정도 계산했는데 15? 어 막 올려준다. 그만 찾아. 남의 거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퀘스트 업적 퀘스트 팀 일괄 일괄 레벨업 레벨 단축키 같은 거 없어? 불편하네. 오 잠깐만. 얘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재능이 있네. 아 재능이라고 따로 있구나. 넌 시너지 때문인가? 얘 세 개가 됐으니까. 아 그런데 베지터가 들어가야 되나 보다. 20레벨 달성 오픈. 어 아, 금방 오픈하겠네요. 저거 오픈되면은 괜찮겠지. 여기서 만약 막혀도 깨주겠지. 네모지 녀석이. 가자. 야 네모 불안하다. 몸이라도 대줘야지 내가 막혀놓을텐데. 쿵쿵쿵. 3개 경험치 80이니까 240. 다시 올라가겠지. 와 오공 죽어요. 야 점사야 오공. 야 오공 뒤로 빠져봐. 2배속으로 가. 4배속 되냐? 아 3배속도 있어?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3배속은 3배속은 사라지잖아. 가자. 네퍼가 몸빵을 중간에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없지. 그렇지. 야 원기구 너무 사기야. 모으는 게 없어. 몸 돌자. 바로 레벨 맞춰서 네 번째 멤버까지 해방해야지. 경험치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그만 찾고 겹치 들어오는 폭이 이동만 해도 강해진다니 사이어인이야.
소환 뭐가 차 있네. 아, 소원 빌게 돼. 아, 이거 돌리자. 빨간 리본군 군복, 초보 수련 바지, 차오즈 상의, 자기 만능 옷 입으면은 빨간 리본 장갑. 보너스가 있나? 유적 소환, 게임 팁. 아, 이렇게 하라고? 아, 동료. 아, 이게 인연이야? 배낭, 아이템, 환생 필수. 환생이라는 게 있다. 인조인가 레벨업이 된다. 아, 일단 가자. 이벤트가 있네. 30분 했어요, 벌써? 누적 소비, 한정 판매, 교환? 아, 다이아로 교환하라고? 갓부, 갓부야 이름이? 진짜 방귀 같은 이름이네. 돌자. 베지터 9명, 마지막은 다 9명이네요. 그래서 그냥 빨라서 좋고요. 약한 애들이랑 싸울 때 이렇게 포인트 모여있는 거 좋다. 다 찼네 거의. 그치 그치. 쓰고 쓰고. 어우, 베지터가 원거리로 변했어. 원래 원거리였나? 아아, 마늘파. 오, 네포 기술 처음 본다. 마비 좋아, 마비 좋아, 마비 좋은데. 원격 원격 축 깝해놓는구나 아주. 베지터가 원하는 상대 전투력. 자기보다 많이 약하지 않고 적당히 강하면서 자기보다 강하지 않은. 너무 시시하지 않으면서 또 강해야 되는데 자기보단 약해야 돼. 그 오묘한 밸런스가 맞아야 제가 좋아하더라, 만족을 하더라고요. 기계한 녀석. 원기욕 소멸. 설마 한 번 더 가냐? 크리링 조각이야? 아, 씨. 크리링을 지금 얼마나 오픈시키기 싫으면은 세 번에 걸쳐 가냐. 장력도 줘, 천진반 줘, 천진반. 재배변을 주던가 그러면은. 야, 여기서 베지터 들어가면 나 곤란하지는데. 어휴, 빨리 빨리 쏘고 원기업 뿌리고. 아, 여기서부터는 아니 아니야, 된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20레벨 되나? 딜이 필요해, 딜이 필요해. 팀 위치 해제, 네 번 자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후보도 있네요. 후보는 죽으면 참여하나 보지? 나 5번 뺄까? 5번 빼고 다시 불러올까? 봐봐, 차오즈 천진반. 너 생명력 올려줘도 의미 없는데? 차오즈 일단 넣을까? 아이씨. 야, 라드츠는 너무 멸시하잖아. 능력이 뭔데 얘가? 상세 보자. 무슨 이 스킬 뭐니? 도돈파를 발사해 데미지를 입힌다. 아, 그게 다야? 얘 네퍼 시너지가 또 있네. 생명치인가? 소년 오공이 따로 있구나. 아, 이거 GT 오공 아니네요. 푸알도 따로 있어. 아, 변경하자. 진짜 이.. 잠깐만. 아, 씨. 부르마가 나을 것 같은데? 어, 부르마로 딜을 올려줘서 부르마를 하자. 내 생각에 체력은 크게 필요 없고 라데츠나 오공 체력 올려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아닌 것 같아. 네, 다 올려가. 그렇지. 2100.
잠깐만. 부루마가 2100이라고? 왜? 올라가면 뭐 도움이 되는 거냐? 아, 이게 있어야 된다. 저건 뭐야? 이 멍청한 얼굴 뭐야? 뭐? 아, 팀력보다 낮게 된다. 모험. 오늘 이것만 하다가 만결 나겠는데? 오늘 방송?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찮은데 게임? 중국 냄새가 살짝 났었는데 아주 클리네. 자, 베지터와의 대결. 아, 베지터를 또 해버렸네? 아,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이고, 야, 부루마 쎄, 데미지. 1600이야. 데미지 넣어준 애가 하나 있으니까 확실하게 잘 버티고 있죠. 네퍼 빼고 원거리 하나 넣을까? 그러니까 네퍼를 계승에 집어넣고 오반을 뒤로 빼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 네퍼가 스킬이 기절이니까 네퍼 데려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치, 네퍼가 약간 몸도 해주네. 아니군요. 부루마 너무 세신 거 아닙니까? 인조 만월. 아, 변신하는 건가 보다. 전혀 할 것 같지 않아. 놀라워. 인조 만월 나오면은. 그치, 그치. 확실하게 얘가 괜찮다. 이동하면서 때리는 게 없으니까 딜러스도 없고 정신과 시간에 방. 와, 이게 뭐야. 개조시련. 아, 여기서 더 하라고? 영웅수행 한번 해보자. 수활 20명 잡아야 돼? 왜? 수활이 문제를 지었는데. 너무 쿨하게 잡는 거 아니야? 아, 저기 도망을 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회피가 너무. 셋, 아. 뭐야. 뭐 왜 이래. 된 거야?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장비 수준, 아, 좀만 해볼까? 청개구리 잡아라.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저기 뭐야. 세계 보스. 이런 게 있어? 영웅전당, 카린탑, 빨간 리본군, 요새. 야, 괜찮은데. 요새가 약간 좀 낮네요. 레벨 27이네요. 수령. 왜 일로 부른 거야? 아, 이거 하라고? 군용 샷건. 자, 몸 하자. 고작 하루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 올라가고 진행도 그러냐. 사이어 인편 다 끝나겠어. 아, 주연자가 더 안 좋은 거구나. 승계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얘보다 위 50이 있나 보다. 프리저가 나온 겁니까?
적과 동료. 그렇네. 베지터 2호의 50이 또 있나 본데. 목록 같은 거 없어? 도감 같은 거? 아, 있네. 있군요. 가초사이어의 50. 그냥 왜 가시요? 그냥 2 아니야? 1 아니야? 1? 베지트. 베지트 엄청 셀 것 같다. 1900, 21000 보자. 얘가 더 세네. 아니 가신가 보다. 진짜 갓 5반. 베지트 재능 35, 36, 36. 우이스 블루 50. 초사이어 이뽀 마인부. 마인부가 베지트보다 약하네. 강하네. 비루스 37. 황금 거대 원숭이 40. 브로리. 야, 비루스 너무 멸시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깜짝이야 왜 이래. 마법형 셀 갓셀. 야 주먹 불끈불끈 하는 것 봐. 지티가 별로 없는데? 그냥 이건 랭킹인가? 아 랭킹이구나. 높은 순이구나. 350. 전투력 순이네 이게. 우이스 거대 원숭이 브로리 블루 50 비루스 마인부 초사연포 50 그리고 갓 50 5반. 갓이 뭔지 모르겠다 얘는. 베지트 부 350 다크 50 GT 트랭크스 갓 18호 갓셀 갓 18호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갓사탄 5000크스 사탄 세다. 골드프리저 골드프리저 생긴 거 좀 봐라. 여섯 개 이 밑에는 소년오공 다섯 개야? 베지트 다섯 개고 트랭크스가 여섯 개. 야 트랭크스는 변신 안 해도 여섯 개야? 변신이 좀 별로 많지는 않다. 트랭크스가 슈퍼 변신이 없네. 투 같은 것도 없고 베지터도 없는데 슈퍼사이어인이? 베지터 스카우트 찬거 말고는 없는데 그냥 아예 부르고 보고? 그쵸 위에 없어. 아래 있나? 미니셀 초록 셀주니어야? 아 저작권 안된 중국 게임 같은데? 느낌이 천진반 다섯 개네. 크리링이랑 50 50 다섯 개였어? 아 그랬구나. 무천도사 야무치 부르마 차우즈 라데츠 네퍼리 이쿤 버터지스 골드 오룡 푸알 런치 쓸모없는 아저씨.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많진 않네. 많진 않네. 그쵸 이게 다야? 별로 많진 않네. 그럼 엄청 많은 줄 알았지. 자몽 도돌이야 이런 거 다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은 그만 할까요? 아니 이거 좀 길게 할까 생각했는데 별로 없으면은 볼 게 없다. 잠깐 좀 보고 하자. 보고 그래 오공을 좀 승계시켜줘 보자. 이걸 하면은 뭐가 업글 되는 거야? 승계해봐. 아 세진 거야? 아, 다 해보자. 일괄 선택 승계. 세진 거죠? 새로운 스킬 해제 에너지파. 자, 보자 한번. 돌진 공격이네. 원기 효과. 아 한번 볼까? 던전이라는 게 풀렸습니다. 아 이 그거죠? 스토리 연맹 해제 뭐야? 사이어인의 진심? 진심 아니야? 진심? 아 여기서 진심이 돼서 시간을 끈다고? 아 이해했어. 우공 승계한 거 저쪽 좀 보자. 세진 거니? 5천 들어가는데 뭐가 하나가? 우공인가 보다 그게. 5천이네. 세졌네. 엄청 세졌네. 슈퍼사이어인 같은 거는 가차나 스토리로 깨는 거 같고 조각 모아서 이런 뜬금포를 봤나.
강해. 힐도 되네, 힐도.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이게 스토리는 아마 끝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아마 슈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있는데 캐릭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볼까? 5천 크스 준다. 캐릭터가 별로 많지는 않다. 베지터도 슈퍼 사이어인이 없고 생각이 약간 다르네. 뭐 GT도 있고 이러길래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있기만 할 뿐이고 중요한 애들만 뭔가 어그로가 될 만한 애들. 너가 뭐 강화돼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 승계로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초월은 뭐야? 승계 20이 되면 된다. 캐릭터 자체도 이게 수집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변신해서 가는 게 아니라 GT 소년 다 있네. 베지터가 없는 게 좀 그렇다. 베지터 트랭크스 슈퍼 사이언이 없는 게 얼마나 간지간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왜 있는 거야? 쟤네가 없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정작 셀이랑 프리저의 그 전 단계는 없네요. 아, 초기는 있네. 튜토리얼에서 한번 변신해서 알아봤어야 된다. 이거 나와서 얘 나오길래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엄청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별로 없네요. 이게 다인 것 같고 54개 53개 많긴 하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없는 게 좀 많아요. 그럼 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더 올려서 오공 막 슈퍼 사이어인 간 볼 수 있는 건 다 볼라 그랬는데 디소츠처럼 하면서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게 디소츠보다 훨씬 전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시즌2보다 맞진 않네요. 다음에 뭐 나온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한번 접속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완결내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재생목록 따로 만들어서 이걸 두자. 두고 이거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그때 구경하는 걸로. 구경으로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